현재 서해안 일부 지역에 옅은 황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서해안을 비롯한 일부 내륙 지역도 황사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 강하와 안면도는 세제곱미터당 150마이크로그램 가깝게 치솟아 있습니다. 평소보다 3배 정도 높은 상태입니다. 출근길 바깥 공기는 다소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지만 낮에는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하늘빛 자체는 대체로 맑습니다. 오후로 넘어가면서 구름량만 조금 많아지겠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오늘 강하게 제법 바람이 불겠습니다. 또 동해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19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광주 20도, 대구 21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저녁 사이 전국 곳곳에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